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성도들의 철저한 대응과 함께 희생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합심해 기도해달라고 긴급 담화문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한교회는 며칠 전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이 주춤하자 정부와 여당은 상황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 식으로 성급하게 발표했다면서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한교회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집단 확산이 현실화된 이상 정부는 위기 대응 단계를 경계해서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면서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될지 모르는 상황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교회는 주일 예배 시 성도들이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또 손소독제 비치, 악수 대신 목례, 기침 시 팔로 입 가리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제52회 국가조찬기도회가 다음 달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두상달 국가조찬기도회장은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분열하는 이때에 한국교회가 사회통합을 이루어가야 한다면서 모든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하나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이승희 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이 설교를, 김태영 예장통합총회장이 축도를, 윤보암 기감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대표기도를 진행하는 등 교계통합의 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각 학교의 졸업식은 취소됐지만 졸업생들은 기념 촬영을 하는 등 3355 만나서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학생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팔에서 세언약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네팔 학생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네팔 세언약 신학대학교 총장 권승일 목사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제자의 졸업식이 많이 기쁘셨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 학교 1기 졸업생인 미칼라이가 장신대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본인의 노력과 교수들의 좋은 가르침과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2년간 올해의 성적과 최우수 졸업 논문으로 선정되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과 성원하신 러브 네팔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7년 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14시간 소요되는 지방도시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의 신설학교 첫 졸업생이 한국에 유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어 저희 학교로서는 큰 경사이며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총장님, 이제 그러면 라이 학생은 네팔로 돌아가서 새 언약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게 되나요? 예, 지난주 졸업을 하고 이번 주부터는 학부 학생들에게 1년간 강의를 하게 됩니다. 1년간 교수 경력을 쌓고 내년 봄에 다시 장신대 박사과정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박사과정을 마친 후에는 저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은 교수들입니다. 저희 학교는 19명의 교수들이 있고 저 외에는 모두 현지인들입니다. 강의는 영어로 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의 앞날을 위해서 졸업생들을 외국에 유학하여 교수로 세우기로 하고 미칼 외에도 현재 한국에서 3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교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졸업생에게 많은 분들이 축하했을 것 같은데요. 네팔 연지 새 언약 신학교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 학생들은 미칼라이가 한국에서 유학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클래스에서 미칼 교수의 가르침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저들의 세계관이 바뀔 것이며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제2, 제3의 미칼이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네팔은 2018년 8월부터 개종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교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도 복음화에 대한 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인이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네팔 세언약 신학대학교는 메인 캠퍼스에서 학부생, 대학원생,
100여 명을 교육하고 지방 산간 지역 10곳에서 지방 신학교를 세워서 300여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400여 명이 된 커다란 신학교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방에 신학교를 세우시고 급성장하게 하신 데는 이때를 위함인 것 같습니다. 네팔 세원약 신학대학교가 네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하고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더 나아가 인도와 세계 선교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더 많은 네팔 청년들이 복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양성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의 권승일 목사와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도 졸업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대다수 학교의 졸업식이 모두 취소된 상태여서 졸업식 현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설레임과 뿌듯함이 함께했을 텐데요. 오늘은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하는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신순화 전도사 그리고 감신대학교 신학대원을 졸업하는 임종섭 전사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먼저 영광의 졸업을 이제 축하드리는데 자, 아마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을 텐데 두 분이 된 학교도 졸업식이 취소됐나요? 어떠신가요? 네, 저희도 8월로 연기됐습니다. 아, 연기돼서? 예, 그래서 아주 졸업 증서를 네.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아, 졸업 증서는 받고 식은 네. 이제 후에 네, 후반기 네. 하는 걸로. 네. 아, 거기도 그렇나요? 네, 저희도 8월로 연기됐고요. 네, 네. 그래서 원래 다 같이 모여서 사진 찍고 네네. 뭔가 그 졸업식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네네. 안타깝게 이번에 연기되면서 또 8월이 교회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다 보니까 네네. 다 같이 모일 수 있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만요. 뭐 그래도 졸업장을 받았으니까 네. 그 졸업의 기쁨은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학교보다도 우리 신학교 하면 우리가 신학교를 가게 된 또 공부하게 된 분들은 아마 사람들마다 남다른 자기 가슴에 가지고 있는 아마 어떤 고백 또 자기만의 가슴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자 먼저 우리 신전사님 어떻게 신학교를 가시게 됐나요? 예, 저는 26세 때 네. 남편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다가 네네. 남편이 40살 되던 해 신학대학원을 들어갑니다. 아, 늦게 가셨네요? 네.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찬성했죠. 네. 예, 그래서 한 10년 동안 개척교회를 섬겼는데요. 네네. 20평도 안 되는 19.6평에서 네네.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네. 라면 먹으면서 행복했고 막 웃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슬픔으로 다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행복한 사모는 아니었고요. 네네. 슬픔이 많은 사모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까 막 고민하던 차에 네. 어느 이제 교수님의 추천으로 네네. 아세아연합 신학교를 1년 동안 장학금이란 제도가 있어서 네네.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1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네. 어떻게 4년까지 다니게 되고 네네. 졸업을 또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됐네요. 네. 아마 그런 어떤 그 신앙의 고백처럼 아마 느껴지는데 네. 우리 전사님은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됐나요? 네. 저는 대학교는 일반 대학교에 가서 조경을 전공했습니다. 조경. 네네. 네. 조경을 전공하고 이제 졸업할 시즌이 되었는데 네.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군 생활을 장교로 이제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좀 물어야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15년도 8월 4일에 네. 그날이 북한 DMZ 지뢰 도발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네네. 그때 제가 이제 GP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네네. 그 사건 발생 지점이 저희 GP와 너무 가까운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GP에서는 비상이 걸리고 실상황과 다름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제 안에서 아, 이 혹시 모를 상황들에 대비를 해야 하고 우리 병사들을 살려야겠다라는 제 안에 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네. 하나님께 매일 밤 기도하면서 버텼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네. 첫 번째 환상은 넓은 잔디밭에 네. 2층 집에 굉장히 여유롭게 사는 저의 모습이었고 네네. 또 하나는 뭔가 선교지 같은 곳에서 천막 네네.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제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렸고, 하나님 저는 두 번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 신학대학원에 가라 이런 네.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네. 저에게 굉장히 신기했던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번 신학대학교에 가보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땐 그렇게 싫었어요. 힘든 길을 가고 싶지 않고 네네. 뭔가 요즘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성도가 되어서 네. 직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네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10년 넘게 가지고 오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네. 사르르 녹으면서 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고 네네. 그래서 바로 전역을 이제 신청하고 네네. 네, 신학대학원에 준비해서 입학하고 이제 졸업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마 남다른 그 전쟁 같은 군복무 기간에서 네. 또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아마 이렇게 신학위를 가게 됐는데 자, 우리 신순아 전사님 사모님이시잖아요. 네. 이제 또 목회를 도와주면서 네. 하시는데 떡볶이 전도를 하신다 그래요? 네. 그건 어떤 건가요? 떡볶이 전도는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가요. 네네. 어른들 전도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어른들? 네. 네네. 뭐 해질녘에 퇴근길에 막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네. 이 추운 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도지 드리잖아 막 외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슬프죠. 아 그렇죠. 또 울었죠. 아 예, 네, 그래 반복을 몇 번 하고 포기할까 하다가 네. 뭐 이제 그건 뭐 새벽에 울어요. 네. 새벽기도 마친 목사님께서 네. 우리 안 되는 어른들 보지 말고 네. 그 아이들을 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도하자고 하셨을 때 네네. 순종했죠.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그 수요 예배 때 아이들 데리고 오는 엄마들 따라서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 그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제가 해줬어요. 네. 그 애들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또 동네 아이들이 기웃거리더라고요. 또 그 아이들 줬죠. 네. 또 잘 먹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용기를 내서 네. 그 떡볶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교회 밖으로. 밖으로. 네. 네.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이게 네. 천막을 치고 이제 주다 보니 지금 100명의 아이들이 와서 먹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떡볶이. 네. 네. 그래서 지금 7년 차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선물로 네네. 저에게 아세연합 신학교까지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떡볶이를 떠주면서 굉장히 행복하셨겠어요? 네. 아이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네. 주면서 꼬지를 꽂아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이들과 제가 손이 이렇게 닿아요. 네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그냥 어떤 뭐 교회 와라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사랑해. 네. 또 먹고도 줄 쓰고. 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목인교회가 동네 어떤 명물로 되고. 네. 그래서 하여튼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하여튼 보람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가난자들 네. 찾아가신 그런 모습. 네. 아마 요즘 아이들을 찾아가는. 네. 그 우리 전사님 모습이 너무나 참 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 전사님은 현재 교회에서 이제 졸업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제 졸업이라는 의미가 이제 어떻게 좀 다가오시나요? 예, 제가 이제 소위에 임관하고 네. 교육기관에 있을 때는 네. 빨리 자대에 가서 이제 소대장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네네. 막상 자대에 가고 나니까 아, 교육기관이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에 왔을 때는 대학원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네네. 아, 안 나가고 싶다. 계속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네네. 마음이 제 안에 있었지만 이제 실전에서 또 배워야 하는 것이 있듯이 네네. 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배워야 하고 네네. 또 3년 동안 공부했던 부족한 것들이 또 채워지고 또 관심 있는 분야는 더 깊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순종하고 이제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두 분은 이제 신학교를 오게 된 게 어떤 마음의 깊은 감동 또 뜨거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오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오셨는데 두 분이 신학교 학교 생활하시면서 남다른 뜨겁게 기억에 남는 것 우리 어떤 게 있을까요 신 전사님은? 저희 아세아름 신학교는 네.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네. 일단은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는 자연 속에 자연, 있고요. 네네. 양평에 있어요. 아 양평 좋지 아주 네. 여기가. 네. 그리고 교수님들이 네. 교단 신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다양한 교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거를 저에게 열려주셔요. 여러 각도로. 네. 네네. 그래서 귀한 교수님들 저희 학교 자랑이고요. 네네. 또 이제 마지막 자랑은
저희는 경건훈련원이라는 그러니까 1학년들이 들어오면 필수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훈련원이라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제 3, 4학년 선배들이 1학년 후배님들을 섬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학교 생활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요. 또 서로 기도하며 돕는 공동체를 또 형성해 주고요. 1학기 때는 교수님들의 삶을 나눠주십니다. 오셔서.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 선교자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제가 배우게 되고요. 또 2학기 때는 동문들이 또 오셔서 그 현지, 그 상황들, 사역의 현장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 감동의 삶을 들려주세요. 이제 그걸 또 배워서 제가 학기 말에는 그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선교적이라면 선교사로 나가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가족들과의 관계, 어떤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내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학기 말에는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액츠의 또 그런 생활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뭐 신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때는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는 장로 직분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까먹어서 마지막은 평신도로 졸업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전사님은 점점 어떤 동문 또 선배 교수님 이런 분들로 더 아주 굉장히 뜨거운 믿음의 감동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사님 어떠세요? 저희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생들이 학교에 모이면 졸업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학원 처음 들어가고 한 학생이 저희한테 매주 자신이 필기한 것들을 공유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경쟁자의 구도에서 동기 전체 한 7, 80명이 다 동역자의 모드로 바뀌면서 서로 잘 지내고 지금도 이제 3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크게 남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 해에 총학생회 총무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학생회에서 매주 학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학교의 자랑을 좀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조금 아픔이 몇 년 동안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직시하고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학교가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경쟁이 아니라 서로 정말 친구 또 동료애가 또 학교를 살아가는 그런 것이 기도로 연결된 아주 좋은 그런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신학을 하셨지만 이제 일선에 나오면 이제 교회에서 목회의 또 사명을 감당할 텐데 우리 한국교회의 염려 이거는 뭐 현재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나 신학생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가 희망이 되어질 텐데 우리 신학도들이 바라보는 한국교회 희망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신학교 가기 전부터 이제 어린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4년 동안 신학을 배워보고 나니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대학교 공부하기 전에 신앙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데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그냥 거창하게 어떤 프로젝트보다는 제가 해본 결과로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좀 주일날 부모님들은 교회 안 나오시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와요. 9시 반에. 지난 명절 때도 6명의 아이들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 이 아이들이 미래 소망이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거죠,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이 사실 교회 어린아이가 온다는 거는 쉽지 않은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적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그 오는 아이들에게 선생님 한 분이라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랑이 고파서 온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밖에서 풍족함 오질 않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와서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 잘 드리지도 않아요. 네. 말썽 필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거든요. 네. 그때 그 눈물을 네. 주님께서 보시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네, 네.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진다면 훨씬 더 소망이 네. 있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있는 각 교회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쏟을 때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주님처럼 다가서서 네. 엄마처럼 안아주는 네. 그 주님의 사역이 참 희망이신데 네. 네. 참 감동이신데 우리 전사님은 앞으로 어떤 한국교회 희망, 신학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의 결론이라고도 또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네. 않든 이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쓰는 건 SNS여서 네네. 연락하고 관심 받길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 저는 고민을 하다가 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결핍이 생기고 이 결핍이 다른 방향으로 자꾸 사랑을 갈급해하는 갈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사실 교회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본성, 그 사랑을 그렇죠. 갈구하는 사람의 네.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지구를 모두 소유해도 허전하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뭐 그런 희망 참 정말 감동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두 분은 사역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텐데 앞으로 우리 전사님 사역 계획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떡볶이 전도하다 보니 네네. 4, 5, 6세, 7세 아이들이 와서 떡볶이를 먹어요. 굉장히 어린 네. 아이들인데. 그리고 또 네. 이제 7년째 하다 보니까 네. 엄마 이렇게 태중에 있던 아이가 엄마가 이제 매운 떡볶이를 드셨단 말이에요. 네네. 저희는 떡볶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간장 떡볶이, 매운 떡볶이. 아. 그러니까 매운 떡볶이는 어머님들, 네. 간장 떡볶이는 아기들. 아이들, 네. 네. 근데 엄마가 임산부이실 때 네네. 매운 떡볶이 드셨던 엄마 아이가 이제 태어납니다. 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아장아장 걸어와서 간장 떡볶이를 먹어요. 아. 네. 그러다 지금 7년째 다니까 그 아이가 지금 네. 6세가 되고. 네. 그래서 그 엄마와 아이들을 네네. 어떻게 주님 품으로 이렇게 저기 인도할까 하는 고민 중에 네네. 지금 그거 고민 중에 행복한 고민이죠. 네. 네 그래서 그 4, 5, 6, 7세 아이들과 네. 어머님들을 주중에 한 번씩 만나서 네. 어떻게든 그들에게 양육하는 거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 네. 예, 그게 최대의 고민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네. 뭐 토스트 전도, 그 다음에 붕어빵 전도는 네. 떡볶이 전도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게 좀 새로운 변화가 교회에서 좀 네.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네.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자, 우리 전생님 앞으로 사역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요즘 한창 기생충이, 이제 영화 기생충이 유행이잖아요. 네네. 참 거대하고 멋진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계획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뜻대로.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해야겠다. 네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이 이제 저의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두 분은 이제 사회생활을 좀 경험하신 다음에 신학교를 오셔서 이제 정말로 이제 앞으로 새로운 필드에 어떤 목양의 필드에서 나가실 텐데 아마 두 분이 가슴에 품은 것 좋은 기억, 추억들도 그리스도 사랑 잘 간직하셔서 정말 한국교회 희망이 되시고 두 분의 사역에 멋진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하루하루 뒤숭숭하고 소란스럽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청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